한 번만 도와주시오. 애가 불쌍하지도 않소? 값은 든든한 7일이다. 아, 왜 이래요 정말. 우리 애 주척도 없는데 이거 또라니까. 내가 값은 든든히 치르겠다니까. 시끄러워. 뭐야 이. 넌 뭐냐? 어? 뭐 말이야? 누가 말이긴 애가 울면 달래야지 소리를 지르고 있어. 아가 이리 오. 야 저 이리 오. 자. 어찌된 일인지 말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아버지께서 평생 소장농으로 살다가 땡볕에 쓰러져 돌아가신 후 우리 형제의 소원은 내 땅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국법에 황무지를 3년 안에 개간하면 내 땅이 된다길래 잠잘 시간, 밥 먹을 시간, 똥쌀 시간까지 아껴가며 땅을 일궜지요. 언제까지 있으네. 전 도망쳐버렸지만요. 부모님이 주신 이름도 버리고요. 내 땅이로구나.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다. 우리가 땀을 일군 만큼 다 우리 것이 돼. 우리 땅. 좋아. 넓어비 좋아. 그래 우리도 다 좋구나. 알고 보니 3년 기한 끝나던 2월 무렵에 원대한이 그 땅을 차지해서 새로 입안을 발급받았다 하더라고요. 도대체 내 땅에서 왜 들렸지요? 해서 고향의 헌감은 원대감 손을 들어줬고요. 우리 땅 가봤어. 이 형이 더 악물고 땅을 갈았다. 너 때문에 우리 형제 평생 소원 못 이뤘다고 자책할까봐. 아니 수야, 우리 땅에 마음 붙이고 살아. 응? 마지막이라니? 오늘 산에 붙고 온 길 이 불쌍한 여자 부디 도와주십시오. 잘 됐네. 안 그래도 그놈들 한방 먹이고 싶었는데. 3년 기한을 넘겼다 한들 그 땅은 죽기 직전까지 정씨가 알고도 정씨의 땅입니다. 그 척박한 땅을 갈아서 이 씨를 뿌린 것만으로도 개간에 성공한 것 아닙니까? 허니 정씨는 당연히 자기 땅이라고 믿고 이 뼈가 빠지게 이 등골이 휘게 죽을 때까지 그 농사를 지었던 거고요.
개간에 성공했음. 곡식이나 하다못해 새싹이라도 자라고 있었어야 아 주인이 있는 땅이구나 하지. 내가 봤을 땐 허허벌판 그냥 노는 땅이었소. 국법에 3년 이상 묵은 토지는 다른 사람이 신고하여 경작하도록 허락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난 잘못한 게 없소! 라고 원대감 측에서 주장한다는 것이고. 조선천지 어디를 가보십시오. 2월에 모두가 빈 땅이옵니다. 하긴 원대감도 2월에 개관하겠다고 신고해놓고 이렇게 추수 직전에야 권리를 주장하는 게 수상하긴 하네. 응! 내 말이오! 하나 승소하기 쉽지 않을 걸세. 어찌됐건 원대감은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게 없고 무엇보다 권력을 가졌으니. 원상대감의 최측근이시지요. 추대감과 함께 죄를 짓고도 고작 몇 달 만에 원래 관직에 복귀하신 걸 보면 원상대감께서 뭐 유독 아주 많이 특별히 아끼시는 것 같고요. 그걸 알면서도 항소를 하겠다. 그래서 한 건데요? 두루두루 곤란해지시라고요. 사흘 후에 송정에서 보지. 자기 소작농에게 일부러 고리대를 놓아서 빚을 못 갚게 하거나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땅을 뺏는 양반들에 비하면 전 그래도 선비입니다. 적어도 저는 법을 어기진 않았으니까요. 하면 내 도움이 무에 필요한가?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을. 이번 송사가 어디 저 혼자만의 싸움이오리까? 땅 가진 모두를 위한 싸움이지요. 만에 하나 제가 치기라도 하면 그 앞으로 개나 소나 다 나서서 양반들에게 토지 문제로 싸움을 걸을 터인데 제가 그 꼴을 어찌 본단 말입니까? 무엇보다 상대 측 외지부가 강한수입니다. 강한수? 예, 그 원수 같은 놈이요. 그놈 이번엔 또 무슨 수작을 부릴지도 모르니 저도 대비는 해야 하지 않겠나이까. 와주셔서 감사하오. 혹시 말이오, 이 지난 3, 4년 사이에 구격을 다녀온 적 있으시오? 아, 당연히 있죠. 해마다 한두 번씩은 꼭꼭 다녀오지. 없는 해가 드물지. 하면 저 형님도 우수는 나랑 한조라 마을 행사든 구격이든 항상 같이 다녔었지. 방금 그 말 송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겠소? 3년 동안 그 땅에선 풀 한 포기 잘하지 않았습니다. 자, 3년 안에 개간 못한 걸 확인하고 땅을 차지한 것이지. 자, 좌참찬 대감과 그골 아전이 멀쩡히 곡식이 자라고 있는 땅을 가로챈 거겠사옵니까? 와, 이 자꾸 그렇게 3년 우는 하면서 얄짤없이 날짜 따지고 드시면 뭐? 우리라고 뭐 할 말이 없는 줄 아시오? 대감, 원측 정씨에겐 아직 다 채우지 못한 45일이 남아있사옵니다. 원측 정씨는 황무지를 개간하는 3년 동안 총 3회에 걸쳐 총 45일 동안 구격을 지러 다녀왔사옵니다. 하나, 원측이 구격을 다녀왔다는 증거가 없사옵니다. 있는데. 에? 함께 다녀온 이웃들이 그 증인이옵니다. 증인을 들라하라. 들라하라! 예. 거의 해마다 한두 차례 이상 구격을 지고 온 것이 사실이옵니다. 하오나 정신은 함께 가지 않았나이다. 당신들 우리 형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예! 우리도 없어! 우리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그거 아니야! 병신 뭐야? 아니, 도대체 꼴이 왜 들 이로? 설마 원대감 댁에 인질로 잡혀 있었던 거야? 지금 막 풀려났어. 그럼 그렇지. 원대안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웬 쌀자루냐? 아, 다음 달 초하루가 쌀밥이 생일이래요. 11월 첫날에 태어나 기억하기 쉽다고 추사리 자랑하던데요? 원대감이 입안을 발급받은 날짜가 언제라 그랬지?
올해 2월 1일이라고 내가 아까 입안에서 봤지. 그렇지. 2월 1일 똑똑히 봤거든. 왜 이래? 무섭게 눈 저 깔아. 원대한이 너구리 같은 영감탱이.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함께요. 한윤대감, 외지부 강한수가 찾아왔습니다. 강한수가? 예. 척측에서 제출한 토지입안을 다시 확인하고 싶답니다. 안자라. 공주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가 자리를 비우면 되겠느냐? 토지입안 갖고 올 동안 들어가서 기다리시오. 나도 같이 가서... 원상대감의 명입니다. 토지 송사 문제라면 한성부로 가서 의논하지. 글쎄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무슨 뜻이냐? 원상대감도 이미 다 알고 있단 겁니다. 원대감의 입안이 위조된 거란 걸. 위조? 확실한 거야? 그게 아니고서야 저를 얘까지 불러드렸겠습니까? 짐작가는 게 있었으면 진즉 말하지 그랬어. 내가 도와줬을 텐데. 흥, 공주님이요? 무슨 뜻이야? 사실 공주님도 이번 토지송사만큼은 원대감이 승소하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왜? 나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면 믿어줄 거야? 당연히 못 믿지요. 공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건 거짓말. 거짓말, 또 거짓말, 그딴 거니까요. 공주님한테 진심이란 게 있긴 합니까? 넌 어땠어? 아버지의 복수를 결심했을 때. 넌 나한테 칼이었을 뿐이야. 아주 날카롭게 잘 펴린 칼. 그게 내 유일한 진심이야. 이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제가 송사에서 확인을 했을 땐 원대감이 입안을 발급받은 날짜는 2월 초하루, 관아의 공식 휴일이지요. 세상에 어떤 관리가 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합니까? 역시 대단들 하십니다. 그새 숫자가 나이를 먹었네요. 형님! 형님! 아 왜? 아 시끄러워. 추사리가 송사 포기한답니다. 뭐? 어디가? 빨리 빨리 동작 그만! 투탁? 원대감이 문서를 위조했다고 들었다. 그걸 밝힐 기회도 사라졌고 위법엔 위법으로 맞서야지. 그래서
우리도 문서를 위조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원대감이 입안을 발급받기 전에 정 씨가 먼저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 걸로 꾸미자는 거지. 그 다른 사람이 내 수사고? 내 수사? 내 수사면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곳인데? 그러면... 내 수사에만 일정한 소출을 바칠 뿐 나라에 내는 세금도 면제되고 무엇보다 평생 정 씨의 가족이 그 땅을 갈아먹을 수 있지. 대수사의 명의만 빌려줄 뿐 우리 땅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그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 게. 나야. 송사에 져서 어렵게 일군 땅을 다 잃을 바에는 차라리 편법을 쓰더라도 앞으로 먹고 살 길을 마련하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 뭐? 그래봤자 소장농이야. 평생 남의 땅 빌어먹는 처지는 안 바뀐다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싶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영리했었어야지. 글도 법도 제대로 몰라서 눈뜨고 코베인 건 당신 의뢰인이야. 아직 혼자 설 수 없다고. 누구 도움이든 받아야 해. 아, 혼자 설 수 없어? 누가? 농민들이? 저 뙤약볕 내리쬐는 논두렁에 단 일각이라도 서 있어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봐. 딱 하루. 어? 방죽을 쌓으려고 돌과 나무를 날라봤어. 딱 하루. 단 몇 시즌 만에 온몸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더라. 팔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막혀오고 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나흘, 열흘, 100일, 1년이 되면 이 피구름이 나던 자리에 새살이 돋고 다시 찢어지고 새살이 돋기를 반복하면서 온몸에 못이 박이는 거야. 모든 농민들이 자기 등과 어깨 팔다리에 수백 개의 못을 박고 온몸에 찢기는 고통을 견디면서 아침에 해가 뜨면 다시 논밭에 나가.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이 혼자 설 수 없어? 이미 자기 두 발로 서서 자신들의 삶은 물론 이 나라까지 따바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위법을 종용할 수가 있어? 아, 그딴 게 공주의 힘이냐? 이런 게 왕실의 방식이야? 아니면 다른 방법 있어? 거봐, 없잖아. 대책도 없으면서 호언장담하는 거. 그게 더 무책임한 거 아니야? 내일 결속 날이야. 그 전까지 당신 의뢰인 구할 방법 찾든지 아니면 내 제안 받아들이든지 택일해야 할 거야. 반윤대감, 원측 외지부 강한수, 아뢰일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엇인가? 송사를 포기하겠사옵니다. 송사를 포기하겠다? 예. 소를 치하하고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려놓고자 합니다. 원래대로? 남의 땅에다가 돌이며 흙이며 날라서 방죽을 만들어놨으니 그걸 다시 다 걷어가라고 했사옵니다. 그걸 다 걷어가면 어디 갔어? 아이고 내 땅! 아이고 내 땅! 보자.
약 9달 전 2월에 개관하겠다고 신청하셨으니 이제 대략 2년하고도 석 달 정도가 남았군요. 가능하시겠소이까? 대감, 처음부터 땅을 개관하려면 노비부터 구하셔야 합니다. 노비는 무슨, 요즘 노비값이 금값인데. 댁에 일하고 있는 노비들을 쓰면요. 그러면 집안일은 누가 본단 말인가? 허나 누군가는 땅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내가 정씨 그놈 땅을 택한 게 아닌가? 내가 멀쩡히 내 돈 내 노비 들여서 이 땅을 다 읽을 거였으면 뭐하러 여기서 이따위 송사나 하고 있겠는가? 그 말씀은 애당초 정씨가 실컷 읽어놓은 땅을 훔치려 하셨다는. 땅을 포기하겠네. 이제 그 땅은 완전히 자네 가족들의 것이네. 참으로 감, 또 감파 없는. 두루두루 곤란하게 만들겠다더니 뜻대로 되었군. 공주님 도움도 안 받고 내 아버님께선 홍구파 양반들에게 서운한 소리를 듣게 생겼고, 허나 추살도 형이 일군 땅을 온전히 찾았다고 할 순 없지 않은가. 어찌 이리 무모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쓴 것인가. 다 추살의 뜻이었사옵니다. 비록 여태까지 일군 게 모두 물거품이 되더라도 땅만 되찾게 해달라. 앞으로 황무지를 개간하는 농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게끔 설례가 되는 송사로 만들어달라. 그렇게 다 버릴 각오를 하니 비로소 길이 보였습니다. 자네 설마... 예, 그건 원래 물에 잠겨있던 저습지였사옵니다. 이 말뚝으로 옮겨받고 이 방죽을 무너뜨렸다. 이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원대고 바보 같은 사람이 그냥 속지 뭡니까? 아니 어찌 이 땅과 저 땅을 착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원대감은 애초에 이 땅을 읽을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이 땅의 정확한 위치를 알 턱이 없지요. 자, 많이들 사셨으니까 뱉어지게 드셔. 그래. 얼른 드셔. 에이, 뭐, 개가 없지만서도. 야, 너무 맛있다, 이거. 잘 간다. 드세요. 아니, 어떻게 이제, 형수님은 저, 나중에.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수고했네. 덕분에 스스로의 힘으로 아주 잘 해결했습니다. 열이 제대로 뻗치더라고요. 만극하옵니다. 공주님.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다. 허나 앞으로는 하나만 아십시오. 이선이든 희약이든. 전하께 들으니 신임 제조의 일이 불거진 게 남촌 안침술집에서래. 거기가 원상의 소식통일지도 몰라. 무슨 일이냐?
파는 데가?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들어가시죠, 도련님.